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됐을 때도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달 수출 증가세의 주요 국가들을 본다라면 미국, 그리고 남미 쪽이었어요. 이쪽이 약간 겨울로 가면서 성수기라고 합니다. 미용 시술 혹은 뭐 피부 관련된 어떤 케어를 받을 때는 겨울에 주로 많이 받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출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이죠. 중국이 방역이 뭐 전면 봉쇄 해제는 아니지만 결국엔 전면 봉쇄 언젠가 할 거라는 것이죠. 부분 봉쇄 해제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관련돼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뭡니까? 뭐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어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미용 관련돼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화장품 이런 섹터도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에서의 미용 의료기기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세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도 안정적인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면 클래시스 뭐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1조 달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초에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 매출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분할로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주로 클래시스와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이사님. 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유가랑 천연가스 흐름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70불대에서 80불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다시금 나오는 단어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지표를 보기보다 원자재 단에서 유가 같은 경우의 반응이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70불이 한 60불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은 뭐 침체 가능성이 실제 현실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뭐 그런 구간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침체란 가능성을 다시금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급락이 나타난다라고 하기보다는 5월에 저점 가격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유가 천연가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조선업종 정유 쪽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정제 마진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새롭게 그 LNG선 같은 경우 발주 같은 경우가 좀 미뤄질 수 있는 점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비용으로 전가되는 기업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하향 안정화되면 비용단이 줄어들 수 있는 항공이라든지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게는 비용단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유한양행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어저께죠. 레이저 튜닝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렉나자, 이 레이저 튄입을 활용한 치료제죠. 이것이 현재는 3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차 치료제로 어떤 신청, 허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종근당이든 일학약품이든 뭐 삼성 한미약품이든 항암 관련된 약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1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유한양행의 이 렉나지 같은 경우는 현재 연매치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된다라면 1000억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1차, 2차, 3차의 의미는 뭐냐면 1차에는 범용적인 기존의 약을 쓰는 거고
이제 약에 대해 상생이 생기거나 뭐 약이 잘 안 맞으면 2차, 3차로 가면서 치료제를 좀 변경시키는데 그 3차에서 1차로 변화된 그 바뀌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헬스케어 시장은 뭐 미국 같은 경우 계속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기업별로 그러니까 섹터가 엄청 오른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기업별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성장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 시장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 5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이상 열어놓고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길게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좀 재미는 없습니다. 저점이 5만 5천 원 해서 5만 원 사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면서 상단이 한 6만 5천 원 정도의 그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5만 원 초반으로 하락을 한다? 그럼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도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적으로도 가격 설정만 잘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 양행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렉라자의 1차 치료제 선정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기사님. 정부의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런 요소를 대입을 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이마트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전일 정부 정책 부분, 즉 대형마트 의무역 폐지 관련해서 고려를 한다는 점이 언론화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그런 상생안이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점이 안 좋았던 점이 뭐 할인점, 마트들한테 좋아진다. 그런 점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평일,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 할인점의 일별 매출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부분이 휴일이 개선이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한다고 하면은 매출로는 연간 9,600억이 더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비용단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 6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낮죠.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이익을 대입해보면 이론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가 11만 5천 원, 12만 원 이 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벤트성의 요소, 안 좋은 업황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 포인트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98,4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저가가 97,800원대까지 갔었어요. 97,000원에서 99,000원대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의무유업 폐지가 고려되는 부분이 또 무산되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반발로 좀 지금의 매수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마트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